좀 어떻게 보면 독특한 형식의 영화라 그 보시고 나서 이런저런 궁금하는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질문하시는 질문들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금봉일 배우님들하고 좀 인사 나누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당신으로부터는 얼마 전에 끝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경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홍민 감독님은 이제 이 영화 전에 바람 한 개를 걷어가고라는 영화로 또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부문을 하신 거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영화입니다. 네, 관객분들한테 인사 한번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 신동민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에서 승주 역할로 나왔던 배우 이금주입니다. 저도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질문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부 민주 역할을 맡은 강민주입니다. 잘 보셨을지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좋은 대화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에서 숙모 역할을 나온 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숙모 남편 삼촌 역할 맡은 이문호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우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혜정, 그러니까 어머님은 실제로 그 감독님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전작에서도 같이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또 이 영화에 보면 또 이 감독님과 또 극 중에 어머님이 또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 그 등장은 하지 않고 소리로만 나오는데 그 영화가 또 이제 그 감독님 실제 영화거든요. 바람 한 개를 걷어가 나오라는 영화였고 또 감독님이 또 직접 그 영화 안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죠. 네, 그 어떻게 그 이 전 그 신동민 감독님 전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 어머님하고 또 작업을 한 번 더 이어서 이런 연장선의 맥락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었는지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작업에 대한 배경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걸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영화과를 나왔습니다. 영화과를 나와서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우들과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우와 처음에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와 같이 작업한 영화도 저희 어머니와 나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나의 어머니와 닮아 있나라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머니인가? 어머니가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과 동시에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지?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지? 나의 어떤 시간들을 조금 훑어보면서 영화를 좀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등장을 뭐 했던 어떤 이유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등장을 해야만 했던 이유들, 뭐 어머니와 저의 어떤 얼굴들, 뭐 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떤 기록의 의미로서도 조금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이전에 영화를 찍고 나서 들었던 어떤 고민들이 이 영화에 좀 많이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어머니 역할하신 김혜정 배우님은 감독님의 어머님이시기도 하고 또 3부에 보면 또 실제 또 모자 연기로 출연을 하는데 2부에 이제 승주 섹션 때는 이제 등장하진 않고 이제 계속 어떤 존재감으로만 계시고 또 이제 1부에 민주와 만날 때 실제로 이제 엄마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좀 다른 좀 결에 있는 배우라고 할까요? 뭐 좀 작업 과정도 얘기 듣고 싶고 이제 그 전에 또 감독님하고 어떻게 인연으로 작업을 출연하셨는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민주 배우부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혜정 배우님이랑
딸 역할로 1부에서 호흡을 맞췄었는데, 그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차에서 잠깐 이제 세팅을 할 때 대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쭉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그게 되게 저는 내리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이미 바람아라는 그 전작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또 들려주신 건 또 처음이고 마치 딸한테 얘기해주시는 것처럼 해주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촬영을 할 때 어머니와 딸로서 촬영할 때 좀 더 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실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혜정 배우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의도로 하셨는지 아니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이제 좀 기억에 남고 감독님과 연을 맺게 된 건 권재 감독님을 통해서 뭐 달의 연기 워크샵을 통해서 저희가 조교로 계셨었어요. 그 연기 워크샵에서 그래서 저는 배우는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연기 전공이 아니어서 그런 워크샵을 주로 들으러 다녔었는데 이제 그때 조교로 계셨고 이제 이번에 차기작 준비하실 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극 중에 보면 이제 의상 디자인과 졸업생으로 출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또 실제로 또 학교에서 네. 이제 의상 디자인 전공하셨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강민주 배우님께서 또 그런 의상 디자인 공부를 하시면서 또 연기를 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개인적인 개정을 아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영화로 이렇게 또 쓰임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과정이 있었는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화로 들어왔어요. 극중 인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환경이 네. 있잖아요. 사실 이제 연기를 하는 민주로서는 그 과정을 이미 지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의상학 패션과 의류 디자인과 연기 사이에 고민을 하던 그 시점을 이미 넘어와서 연기를 선택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저의 과거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내가 이걸 고민할 때 어떤 생각들을 했었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일기장, 그때 썼던 일기장을 좀 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 근데 촬영을 할 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비전문 배우분들이랑 많이 1부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고 제 친구들이 실제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한 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에 생각했던 건 그냥 제 옆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자. 내가 뭘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 대화를 해보자 하면서 좀 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장면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저도 어머니랑 연기를 했으면 어떨까 그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지만 제가 사석에서 만나뵀던 어머니를 계속 그냥 그려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없는 없어진 어머니를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계속 상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 연이 닿았던 거는 민주 배우님이랑 그때 같이 워크샵을 듣고 있었어요. 저도 연기 전공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님이랑 알게 됐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박미영 배우님, 문호지 배우님 어떻게 오늘 영화를 처음 보신 걸로 아는데 그 극 중의 인물과 좀 어떻게 보면 여기 강민주 배우님, 이금주 배우님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극화된 상황으로 좀 들어간 인물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신동민 감독한테 그 제안 받으시고 출연하시게 되셨는지부터 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안이라고 하면 너무 소쿨하게 숙모 역할 잠깐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다였어요. 더 설명이나 뭐 그런 임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진 않았는데, 지금 처음 영화를 봐서 생각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맡은 이제 임무를 보면은,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이제 대부분 회복기죠. 회복기에 있는 환자인데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까먹었다. 그리고 그 숙모가 암 투병을 하는 환자들도 불구하고 되게 좀 밝게 많이 웃잖아요. 밝게 웃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좀 인생관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영화도 사실 뭐라 그랬지? 지금 되게 좀 많이 지금 생각이 많이 나서 또 되게 좋았어요. 저 개인 죄송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또 그 딸들이 아들보다는 딸들이 나올 때가 좀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촬영했던 곳이 실제 외삼촌 집이고 숙모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극중 인물처럼 출근해서 안 계셨다가 나중에 오셨는데, 길게 얘기를 나누거나 하진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찍고 나서 새벽에 그 숙모님이 실제로 그 사시는 곳, 저희 숙소가 바로 앞에 있었고 사시는 곳 그 마당 턱에 나오셔가지고 담배를 피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그림자죠, 거의 어두우니까. 근데 그 모습이 내 뒤에서 잊혀지지 않았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저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그걸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이제 까먹고 있다가 오늘 영화를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인물을 표현할 때는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해서 이 오늘의 손모가 있었지만, 그분 모습을 보고 나서는 사실, 다시 한번 찍고 싶다. 마지막에, 민주랑? 승주랑 이제 담배 피는 그 장면을 한 번 더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이제 아주 가볍게 찍는 환경이어서 이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엄마도 그렇고 숙모도 그렇고 아주 건강하게 많게 해서 또 영화 보고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보였죠? 네, 어떻게 제안 받으셨고. 아, 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객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영화를 처음 봐가지고 오늘 감독님한테 질문할 게 많은데, 대본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보고 그냥 가서, 그날 시간 되냐고 그래서 가서 그냥 찍고 왔습니다. 집에서 하던 대로 요리하던 대로 요리하고 말하던 대로 말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감독님께 질문을 좀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여기 무대에 안 나오신 분 포진 좀 나가시겠습니다. 네,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여기 영화 속에서 그 아마 극장 직원으로 나오시는데요. 실제로 저속 아트 시네마의 프로그래머이세요. 요즘 프로그래머로 오셨습니다. 제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이효준 프로그래머님 연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감독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귀에 드릴게요. 그 3부에 이제 직접 출연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엄마 역할로 또 나오시고, 또 영화에서 또 그 새겨진 삶의 개인의 삶의 역사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실제 어머니의 역사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것들을 영화로 왔고, 보통은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영화는 이제 이렇게 극영화하고, 또 이제 감독님이 또 직접 또 아들 역할을 영화 안에서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되게 수행적이다. 그리고 작업, 저는 상부가 되게 좀, 특히 좀 감동적인 측면인데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기를 하시겠다고 좀 결심하게 된 거, 하시면서 또 어떤 좀 수월한 점도 있으셨겠지만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상부 배우를 굉장히 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 근데 결국에 계속 배우들을 찾고, 물론 찾아봤자 제 주위에서 찾았지만 누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린 것도 아 내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고 그냥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어떤 닮아 있는 것들인데 제가 결국에 1부와 2부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뭐 관객들이 결국에 3부에 다다라서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서로 닮아 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부에서 영화의 거의 초반부 보면은 별을 보잖아요. 근데 하늘에 별은 없지만 그걸 보면서 이들이 뭔가 발견해 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 3부에서 나와 어머니가 등장했을 때 관객들이 실제 저는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 닮아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외형적인 것이든 이들이 말하는 방식이든 어떤 습관이든 간에 좀 결국에 어떤 닮아있음을 관객들이 서로 찾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우들을 굉장히 좀 찾아다녔지만 결국엔 찾지 못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좀 스스로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잘 했나? 잘 해낸 걸까?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 얼굴을 보면서도 야, 이 얼굴을 어떻게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런 속마음도 있었고 근데 편집을 계속 하면서 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고 가족사진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제 모습들이 사실 뭐 그렇게 엄마랑 엄청 친하고 저희가 막 셀카 찍고 뭐 이러지 않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조금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었구나 뭐 그런 마음이 영화를 찍고 나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아마추어 배우들과 함께 하거나 직접 뭐 감독이 출연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 되게 이질적인 순간들이나 혹은 또 되게 좀 그 되게 불편한 어떤 그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그 배우들이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구나 이런 좀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그 보면서 또 그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하고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독으로서 좀 받쳐줘야 되거나 어떤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받아줘야 될 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되게 균등하게 에너지가 보관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보관할 수 없지만 감독께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좀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여기 질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도 되죠? 네. 아니면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참신하고 되게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도 많았었는데 특히 영화 도중에 영화의 장면으로 영화의
그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관객들과의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 영화관에서 사용되고 있던 거는 감독님께서 전작으로 찍으신 영화의 소리였고, 그런데 또 저는 전작을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 인터뷰가 지금 이 촬영 중인 영화에 대한 인터뷰로서 되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당연하게도 이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찍은 장면이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 영화가 없었을 당시이고, 그래서 그 장면을 찍으시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그 전작을 연구해 두고 찍으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 지금 감독하신 이 영화를 의도로 찍으신 건지, 혹은 둘 다 동시에 의도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상황은 이전의 영화를 지휘한다라는 어떤 상황을 조금 만들었고요. 마음가짐은 이곳 저곳에 다 걸쳐 있는 어떤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뭐 이 상황도 그렇지만 뭐 이전의 영화에 속하기도 하고 지금에 속하기도 하고 이 영화 이후에 뭐 관객과의 대화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시간들이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조금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마음이었고요. 그게 뭐 어떤 대단한 뭐 평행 세계를 막 이렇게 표현하려는 마음보다 제가 이전에 영화를 찍고 나서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웠던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영화를 찍고 나서 GV가 끝나고 저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인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있다라고 해주셨던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아, 이게 나의 시간이 다른 사람의 시간이랑 이렇게 닮아있을 수 있고 닿아있을 수 있구나를 좀 영화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없었다면 나는 그냥 홀로 이렇게 버티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영화 이후에 삶들이 누군가와 내가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누군가와 조금 공유하고 있는 것들, 조금 어떤 차원들이 조금 시간들이 많이 겹쳐져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 1부와 2부, 3부이기도 하고 실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쓰진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합쳐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데 별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되게 세 개의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잘 조립되어가는 그런 느낌의 영화였고,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고 또 나의 이야기다라는 의미가 의미를 표현하기에 어쩌면 제일 정말 잘 맞는 형식을 선택하셨다고 느끼면서 굉장히 와닿으면서 영화를 잘 봤습니다. 근데 약간 궁금했던 것은 이제 이 세 개의 챕터에 그 챕터별로 연출을 되게 다르게 하신 느낌은 확 났는데 약간 연기 연출도 지금 좀 다르게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되게 후반부로 가면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오히려 이 영화는 되게 진행되면서 점점 이 챕터별로의 위계도 약간 사라지고 또 신이나 시퀀스도 다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고 심지어 그 씬에 차용된 어떤 대사 라인들 이런 것도 다 흩뿌려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결말로 가면서 사실 그 GV 장면에서 끝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그 제프린 정서에 가서 이제 술 올리는 거에서 끝내도 될 것 같고 또 거기 이제 아버지의 그 환영이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로또 장면에서 왜 결말을 내셨는지 이렇게 네, 연기 연출 부분이랑 결말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루하진 않으셨죠? 왜 영화가 안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기를 바라면, 그래서 연기 연출은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했어도 뭐 연기자와 비전문 배우들이 뭐 나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조금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뭐 챕터마다 제가 어떤 구분을 두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영화의 어떤 시작 지점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엄마가 저번 영화 바람의 아기를 걷어가다가 보시고 나서 자기를 왜 이렇게 좀 망나니?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은 그렇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 이게 자기 모습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영화는 사모님으로 찍어달라 라고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사모님이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모님이 되는 영화를 찍어야겠다.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거니까 어머니의 어떤 소망도 이뤄드리는 거고. 그래서 영화의 우선 목적은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장면을 찍는 거, 이 두 가지였고. 또 로또 장면이 등장한 이유는 제가 실제로 로또 꿈을 꿨어요, 영화 찍기 전에. 2021년? 뭐 로또 호랑이에 대기한 두 달 전에, 한 10월달? 11월달 로또 호랑이 두 마리가 저희 집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 로또 두 장을 영화에서처럼 샀는데 꽝이었고, 아 그럼 영화를 찍어야겠네, 내년에 호랑이 해니까 아 영화가 대박이 날 거다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고, 또 영화를 찍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이 두 분이 호랑이띠시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어머니가 보는 어떤 1부와 2부, 또 어머니가 딸을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가 어떤 뭐 꾸는 꿈이 뭐 1부 2부가 어떤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자로 만들어 들어야지 많은 어떤 욕망들이 쌓여가지고 엔딩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엔딩은 1등 당첨의 장면인가요? 1등 당첨? 예. 아 2등은 원하지 않고요. 1등을 원합니다 저는. 네. 예. 저도 좀 궁금했던 장면이고 예.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질문 나와요. 먼저 손 들어주시는 분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이 스토리라인이 좀 직접 경험하셨던 자전적인 얘기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가 되게 보시는 분마다 다르게 해석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와서 이게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드리는 어머니 인생을 기록해주는 선물 같은 영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러면 왜 등장인물이 같은 상황을 세 명이나 바뀌면서 이 전개가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실 때 딸을 갖고 싶었고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마지막 아들인 동민이가 그러면은 어머니가 낳지 못했던 누나들이 승주와 민주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상황을 겪었을 때 어땠을까, 어머니한테 딸이 있었으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혹시 이게 감독님이 의도하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우선 저 제 마음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가지고 싶어 하셨는데, 딸이 있었다면은, 내가 만약에 딸이었다면은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지금 자랐다면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했고 나와 과연 달랐을까?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 흑백으로 쓴 거랑 음악을 재즈로 쓰신 게 이 영화를 되게 세련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영화보다 좋았습니다. 혹시 재즈를 좋아하셔서 이 음악을 쓰신 건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전에 영화를 찍고 나서 조금 음악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이 더 뭐 보이는 영화는 당연히 찍고 싶진 않았고, 어떤 분위기 반전, 좀 세련된 영화, 바라마를 찍었던 사람이 이런 영화도 찍을 수 있구나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듦새의 형태, 제가 어디까지, 이 영화도 세 명이서 찍었거든요. 뭐 민주 배우님, PD하고 촬영감독님 있고 제가 막 붐 들고 뭐 이렇게 찍었는데, 그렇다고 만듦새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 세 명이서 어떻게 최대한 뭐 그럴듯한,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럴듯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음악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세련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면서 찾게 된 음악입니다. 저는 뭐 재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혹시 죄송한데 같이 지인이라서 제가 전주에서 못 봐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짧게 할 테니 친구한테도 같이 한 번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동이 아마 너무 보고 싶어서 남았어요. 안 가도 그래서 네 있으려고요. 그래서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 제가 아까 감독님께서 아드님 역할로 아 내가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 제가 연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사를 할 때, 연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진짜로 말을 해야 해.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진짜 아드님이셨으니까 저는 감독님의 캐스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머니와 같이 장면에 나올 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려가지고 지금 아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 제목이 당신으로부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목을 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좀 어떤 흘러가는 것들, 어떤 방향성, 오고 가는 것들, 뭐 그러한 어떤 처음에 당신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떠한 뭐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어떤 흘러가는 뭐 강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흘러가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방향성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신으로부터라는 영화를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영화가 끝나지 않길 바라면서 너무 감명 깊게 봤고요. 네,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GV를 통해서 전체적인 질문 사항들은 조금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각본을 쓰실 때 그냥 가이드를 잡으시고 배우들을 풀어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촘촘하게 다 토시안 아틀리고 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씬마다 다른 것 같고 어떤 배우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영화를 촘촘하게 하고 뭐 느슨하게 찍겠어 뭐 이런 어떤 막 이런 건 없고요. 우선 쓰긴 씁니다. 좀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그냥 뭐 씬 그냥 이름만 있는 부분도 있고 뭐 한두 줄인 부분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그냥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구체적인 장면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흐름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가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가 좀 잘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이 있는 거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안 주기도 하고 뭐 또 좀 이건 좀 요청을 하기도 하고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 입장에서 또 배우들도 계신데 좀 네. 저도 배우 연기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되게 새로운 현장이었는데 제가 느낀 건 전 어쨌든 이 작품에서 배우 겸 PD로 역할을 해서 1부를 찍고 2, 3부는 이제 PD로서 이 연기 현장 밖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의 어떤 연기 연출 방식을 조금 이해하게 됐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즉흥인가 싶을 정도의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시나리오는 다 있고 이 장면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감독님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배우로서 현장에 왔을 때는 시나리오 받으셨지만 외우지 않게 하셨고 즉흥을 하게끔 유도를 하지만 사실은 즉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연기하는 저희로서는 저희 입과 목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끌어내 주시거든요. 그게 되게 즉흥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제가 또 연기 현장 밖에 있다 보니까 즉흥이 아니고 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디렉팅을 하신 거였구나. 이게 풀어놓은 게 아니었구나. 저는 일부 연기를 하면서 그 대사를 외우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불안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 1부 촬영 후반으로 갔을 때는 그냥 대화를 하자.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건 그냥 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상 카메라 앞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다 못하신 분 만나시면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친구분도 같이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진짜 한 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제를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떨려가지고 까먹었는데 그 영화를 약간 뭔가 서로 다른 인물들 사이에 뭔가 비슷한 닮아있는 점을 연결해주는 매체로서 영화가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평소에 영화를 볼 때 되게 높은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독립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는 영화가 정말 서로 다른 인물들과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통로처럼 느껴져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 제가 느꼈던 것과 궁금했던 것은 뭔가 이 세 창구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각자 그려내고자 하는 얼굴이나 궁금하고 뭐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이 다 다른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이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영화와 현실의 벽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1부에서는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고 2부에서는 이제 연기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 나오고 3부에서는 실제 연기를 해서 GB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벽이 무너지는데 점점 이제 보고 싶은 얼굴은 조금 더 형태를 갖춰가고 마지막에는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뭔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배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독님께서는 현실을 극영화라는 형식에 어떻게 들여오시는지 그리고 왜 영화를 찍고 싶으신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현실을 그냥 찍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찍고 있고요. 뭐 어떻게 찍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우선은 그냥 순간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엄청 제가 대단한 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뭐였죠? 뭐 영화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뭐 저는 그냥 돈 벌려고 찍고 있습니다. 돈은 안 되지만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배워가지고 또 영화과를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다행히 좀 해소가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 뭐 어떤 응어리라든지 뭐 모두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풀고 있는데 저한테는 약간 어떤 영화가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내가 찍는 영화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제가 제 코멘트를 대신해서 이렇게 영화 너무 재밌게 하고요. 그래서 진짜 다시 보게 그때 영화를 못 보고 뵀는데 어쨌든 다시 봐주시죠. 네,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생겨버려가지고 최근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의 의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족 사진이 제대로 된 게 최근에 없어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담다 보니 영상으로 바꾸고 그게 담다 보니 단편 한번 만들어 보셔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니까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어머니를 담음으로써 부모님을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발견을 했던 것 중에 정말 좋았던 게 뭐였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부모님, 그러니까 가족을 담는 거에 대해서 어느 거를 조심하면 좋겠다. 왜냐면 다음에 다시 한번 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영화를 찍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누구를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찍으신다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감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뭐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관계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영화를 찍고 나서 이번에 좀 배우로서 뭐 하고 나니까 아 엄마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엄마 눈을 좀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 그리고 엄마 눈을 보는 게 어렵구나 좀 힘들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려운 일이었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엄마 뭐 엄마가 어떤 거를 어떤 사람인지 뭐 깨달은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마음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받아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정답이 없는 얘기. 어렵네요. 네, 네. 저는 좀 감사합니다. 그 예, 감독님 배우님들 모시고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그 이번에 이제 경쟁 부문으로 또 오셨는데 더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또 상영 계획이 있으실 텐데 좀 관심 가져주시면 또 여러 또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은 안전을 위해 위쪽으로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